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는 크게 DBA 응용 프로그램 뭐 일반 사용자로 나눌 수가 있고, 점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그 사용자 집단을 점점 세분화하는, 실무적으로 볼 때는 좀더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DBA가 좀더 세분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관리자냐,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설계자냐, 또는 데이터베이스 튜너, 즉 데이터베이스의 퍼포먼스를 개선하는 튜닝 전문가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세분화되고 있다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기본적인 좀큰 범주에서의 구분은 세 개로 나뉜다고 보겠습니다. DBA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말하고요. 일반적인 관리자. 그래서 어드민스트레이터가 붙어 있는 이 야그가 DBA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모든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주로 데이터베이스 조작 언어 중에서는 DDL과 DCL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데이터 정의어, 데이터 통제어, 관리어, 컨트롤 랭귀지죠.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쪽에서는 주로 DML이라고는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데이터 조작 언어를 많이 이용해 가지고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DB 접근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사용자다. 일반 사용자는 터미널 또는 기타 접속 도구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자원을 조회하거나 쓰는 사용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올랩과 같은 툴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하는 툴이거든요. 이 툴은 일반 사용자들이 올랩 툴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조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용자들은 접속 도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터미널을 통해서 접속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주요 역할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주요 역할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점점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설계 및 조작 역할을 하고 행정 업무, 그 다음에 DBMS와 관계된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 관리 업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관리 업무에서는 주로 시스템 감시나 성능 모니터링 이런 걸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원의 사용 현황이나 또는 병목 현상, 이런 튜닝과 관계된 역할들도 일부 DBA가 수행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DBA가 범주가 굉장히 넓죠. 그 다음에 설계 및 조작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나 스키마, 즉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는 스키마 구조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이나 권한, 이거는 보안이나 권한 쪽은 DCL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이 부분은 DDL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죠. 그 다음 무결성을 위한 제약 조건이나 요구사항 변화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재구성과 같은 상시적인 운영도 같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 행정 업무에서도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표현과 아키텍처 문서 현행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도 중요하고요. 사용자 교육이나 뭐 불만사항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핵심적인 데이터 자산들,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또는 프로파일링 하거나 이런 것들도 물론 프로파일러들이 전문적으로 있습니다만, 데이터 프로파일러라는 별도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DBA가 그런 역할들도 주요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